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직접 만든 통 식빵 마늘 바게트 겸 치즈 바게트입니다. 만든 영상은 이쪽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. 파슬리가루 약간 뿌려주면은 끝! 하나 띄워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끝은 바닥이에요. 끝은 바닥. 모짜렐라 치즈랑 살라미랑 그 다음에 마늘 소스랑 체다 치즈까지. 치즈도 위에가 마늘 소스 위에 치즈가 있으니까 마늘이랑 치즈가 합쳐지면서 이게 빵이 그 마늘 바게트의 그 바삭바삭함 있잖아요. 그 바삭함이 아니에요. 이게 그 연유 바게트 같이 좀 속이 좀 촉촉한 그런 빵들 있잖아요. 그것처럼 촉촉하면서 갈릭 그 마늘 향이 싹 배어서 어우 너무 맛있어요. 촉촉해. 그 빵 사이사이 안쪽에는 체다치즈가 꽉 자리를 잡고 있고 빵 위쪽에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에는 고소함, 아래는 짭조름하면서도 그 풍미? 피클 있으면 좋겠다. 피클. 아, 피클 있으면 딱인데. 이게 치즈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서 아예 안 느끼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럼 거짓말이고 약간 피클이 땡기는 맛인데 맛있어요. 치즈의 고소함하고 그 다음에 살라미, 햄의 짭조름함하고
그다음에 마늘 구우면은 이제 달달한 맛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물엿까지 넣었으니까 더 단맛. 마지막이냐?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